예, 안녕하십니까. 몬스송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브랜드는 2016년도에 일본에서 시작한 이너다운 전문 브랜드 바로 타이온입니다. 이너다운 전문 브랜드로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아이템 말고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경량 패딩으로서 볼 수 있을 만한 아이템들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타이온 코리아라고 해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아마 올해부터는 본인 취향에 맞게끔 뭔가 경량 패딩을 좀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오늘 구매한 아이템은 바로 보시는 이 아이템입니다. 국내에 나와 있는 그냥 경량 패딩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거의 다 한결같아. 택 다 가리고 나서 이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냐고 한번 맞춰보시라고 하면은 맞출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뭐 역삼동이나 삼성동 같이 사무실이 많은 밀집해 있는 지역에 가시면은 다 같은 회사 다니시나? 싶을 정도의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한 룩들을 보일 수가 있거든. 경량 패딩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의 본인의 어떤 취향이 담겨있는 아이템이 있으면 좋은데 선택지가 사실 그렇게 넓진 않았다. 근데 타이온이라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 선택지도 넓고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어떤 패션 아이템으로서도 충분히 뭔가 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을 만한 아이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내가 경량 패딩을 하나 구매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타이온이라는 브랜드를 한번 좀 더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 아이템 같은 경우는 베토잔의 어떤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빔즈에 갔을 때 빔즈에서 타이온과 같이 협업을 통해가지고 어떤 빔즈의 익스큐시브 아이템으로 발매가 됐더라고요. 온라인 스토어에서만 구매가 가능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일본에 갈 일이 있어서 빔즈 매장에 갔을 때 사실 구매 못했어요. 한참 있다가 올해가 돼가지고 우연치 않게 어더케이드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아이템 올해 바잉해 오셨더라고요. 조금 시기적으로 빠를 수는 있는데 저희가 어떤 취향을 공유한다라는 부분에서 작년에 너무나 구매하고 싶었던 아이템을 조금 빠르게 소개시켜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번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베토잔이라고 하면은 조금 어색해 하실 것 같은데 스카잔은 많이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패션 아이템으로서 스카잔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요코스카라고 하는 지역의 미군 기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본에 주둔했던 미군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개발한 하나의 기념품 개념.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저희는 뭐 스카잔이라고도 얘기는 하지만 조금 더 뭉퉁거려서 수베니어 자켓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현재 그 어떤 수베니어 자켓의 종류들은 일본 브랜드뿐만 아니라 다른 타 브랜드에서도 사실 그런 어떤 매력적인 요소들을 활용해서 사실 아이템화하고 있는데 스카잔이라고 하면은 디자인도 굉장히 좀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자수도 다양하고 사실 그 자수도 굉장히 좀 화려한 반면에 베토잔은 디자인들이 거의 조금 일관성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베트남 전쟁 여기 보이시는 전체적인 어떤 베트남의 지형이라든지 앞쪽에 나와 있는 이 호랑이 그리고 가슴에 있는 복. 이 호랑이 같은 경우는 흔히 유루시루라고 그래서 약간 엉성한 호랑이, 엉성한 자수라고도 많이들 이제 불러지는데 그 당시의 기술이라든지 어떤 환경으로 봤을 때 디테일한 자수를 좀 구현하기에는 사실 좀 힘들었던 거지. 근데 오늘날에 봤을 때는 사실 이 자수가 베토잔의 조금 시그니처 같이 좀 자리를 잡았어요. 오히려 이 호랑이 느낌이 너무 디테일하면은 예전의 어떤 감성에 좀 근접하지 못한다고 얘기해야 될까? 그 정도로. 그리고 여기 보시는 복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행운인 거죠. 사실 뒷판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베트남의 지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문구 있죠. 내가 여기서 죽으면은 천국을 갈 것이다. 왜냐하면은 난 여기서 지옥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 문구 자체가 베토잔을 봤을 때 제가 드는 생각은 아, 이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뭐 간접적으로나마 느끼게 해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베토잔에는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조금씩 변경되는 경우는 있지만 이 문구는 항상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펙을 소개시켜드리면은 다운 소재로 되어 있고 깃털과 솜털이 9대 1. 그 필파워가 어떤 보온성을 보장해주는 어떤 수치로 많이 여기시니까 필파워는 800 필파워. 보통 유니클로라든지 무인양품의 아이템을 보니까 750 필파워더라고요. 보통 한 600 정도의 필파워만 된다고 하더라도 보온성에는 사실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국내 소비자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거 있죠. 투웨이 지퍼. 왜 그렇게 좋아하시는지는 사실 잘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입을 때 이 투웨이가 편하긴 하더라고요. 뭔가 조금 다른 느낌으로 연출할 때도 좀 편하기도 하고 보관하실 수 있는 이런 팩도 있습니다. 보시면 보지만 재팬 스페셜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원래는 그 온라인 스토어도 일본의 공홈에서만 발매된 아이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국내에서 이게 발매된 걸 보고 그 다음날 바로 가서 사실 구매를 한 거예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옆으로 이렇게 트임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런 것도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스파 브랜드에서 나오는 경량 패딩과는 여러 가지 어떤 다른 디테일이기 때문에 하나의 자켓으로도 굉장히 좀 매력 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사실 제가 이렇게 디테일을 보여드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매할 만한 이유였거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매하지 않을 이유도 충분히 된다라고 사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분들도 구매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리버시블입니다. 전혀 다른 좀 느낌이 연출되죠. 이제 보시는 것 같이 반대쪽 면은 퀼팅으로 들어가 있고 흔히 얘기하는 항아리형, 뭐 물걸형 모양의 퀼팅으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앞쪽에 이렇게 포켓이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뭔가 좀 더 실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 아이템 같은 경우는 가격은 19만 9천 원입니다. 국내에 판매되는 경량 패딩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일본에서 발매가가 19,500엔. 국내에서 19만 9천이라고 하더라도 19,500엔이라고 하는 가격과 대비했을 때는 사실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 그런 거 있잖아. 일본에서 그럼 얼마에 판매하는데? 라고 했을 때도 가격 차이가 사실 크진 않다. 그리고 이거는 뭐 의도한 건 아닌데 제가 구매하고 나서 그날 저녁이었나 그 다음 날인가 들어가서 이 아이템을 봤었거든. 봤는데 할인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모르겠어. 이 영상이 나가고 나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16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매하시는 것 괜찮을 것 같다. 혹시라도 저랑 비슷한 취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시라고 하면은 이번 시즌에 이 타오의 자켓을 한번 구매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 자켓.